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빌딩 영업팀 손다영 선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출근 준비를 마쳤고, 이제 본사 상일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바로 앞에서 떠났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영업기획팀에서 근무 중인 박찬서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6시 20분이라서 셔틀을 타러 한번 나가볼게요. 네, 지금 셔틀 타는 곳으로 나왔고요. 셔틀 노선도 꽤나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저희 집 앞까지도 바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셔틀을 바로 타고 편하게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이제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고요. 저희 삼성물산은 이렇게 옆에 B동 활용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타워 B 활용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 코너 좀 가볼게요. 네, 저희 구내식당 내부입니다. 엄청 넓어서 아침 드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샐러드랑 샌드위치 종류가 꽤 많이 있고요. 저는 샌드위치를 오늘 먹도록 할게요. 전자도서관이라서 이렇게 무료로 원하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영업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권역으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담당 국가를 마련해서 그 국가 내 시장조사, 상품조사, 안건조사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안건을 발부를 하고 그 양질의 안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 1월 달에 입사를 했고 지금 2년차 직원입니다. 처음에 입사하고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장에 배치를 받아서 공사팀에서 9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빌딩 영업팀으로 배치를 받아서 지금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합사 사무실로 올라가 보시죠. 네, 저는 저희 합사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TF 사무실에서는 저희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업체, 편집업체, 그리고 설계 사무소 등 여러 회사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 자리입니다. 뭔가 되게 지저분한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작성 중인 제안서에서 오류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철골 양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부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부서 회의 진행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사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항상 착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업무를 한 주 동안 할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 오피스와 거점 지점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라 이제 불이 꺼지거든요. 저는 지금 점심을 먹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왔고요. 직원은 식당에서 동기들과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나경! 동기를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옆에 마스크 거리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칸막이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제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탄탄면이고요. 여긴 오늘 뭐 드십니까?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오, 이건 뭐야? 동서양의 조합이지. 탄두리 그라탕. 한라굿.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네, 저는 매운 돼지 짜그리를 받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어떻게 먹어? 선희님, 선희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다 드셨나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저 다 먹었는데. 오늘 찍어가 나 스케일링 하러 가 있다가 당첨됐지 뭐야. 축하해줘.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커피빵 2명? 2명인데 2명? 연출상 한 명만 뽑고 이거 좋아하는 거 지금 지금 녹화하고 있어. 아, 그래서 이거 잘릴 거니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끝날 거 같은데? 어? 오케이. 내가 살각인데 잠시만. 내가 살각인데? 가위바위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희 아이스 콜드브루 라떼 하나랑 이거 먹은 걸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야. 이렇게 아디쉐 카페도 있고 정말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짠, 이렇게 회사 지하에 와인도 팔고 있는 아주 엄청난 복지라 할 수 있죠. 저희 하나 결제할게요. 이렇게 인증은 할인도 된답니다. 자, 산책하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원래 날씨가 괜찮으면 여기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왔어가지고 살짝 의자가 젖어 있어서 아쉽게도 여기서 먹진 못했어요. 맞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서울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 주간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서울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서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부사장님. 외근 나가는 중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출장 나가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국가 정책 등 이것저것 알아보고 면담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대사관에 도착했고요. 바로 미팅 시간이어가지고 미팅하고 나와서 다시 촬영할 예정입니다.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 해당 국가의 정책이랑 이런 거랑 반대인 부분도 있었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얻은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오늘 미팅한 내용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소회의실에 저희 구성원분들께서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네. 누구신가? 제가 여쭤볼 것이 몇 개 있어서 왔는데요. 뭐에 대해서? 저희 1등 영업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 대화를 잘하면 다들 이제 우리 부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부서 홍보용 영상입니다. 빌딩 스테이지의 주 역할은 해외 빌딩 프로젝트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각자 이제 전문가 의견을 줘서 우리 제안서를 만드는데 그걸 다 취합을 해서 2차까지 무사히 진행을 한 다음에 발주처와 협상까지 해서 수주까지 이끄는 업무를 하는 게 우리 빌딩 스테이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전은배 선생님께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잘 짝이 되면 그 해당하는 기술 내용을 검토해서 시공 계획을 작성하고 시공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 계획까지 수립하게 되고요. 특히나 저희가 입찰에 제출해야 되는 그 제출물 작성 그리고 입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격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삼성병원, 부속 치과 그리고 병원들이 바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갈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부속 치과 요원에 도착을 했어요. 한번 스케일링 받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양치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양치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좀 혼나고 나왔습니다. 네. 20분, 30분 더 업무를 하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가지고 나름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는 회사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퇴근하고서 차트를 타러 나왔는데요. 이렇게 잠실행 그리고 사당행, 건대행 등 굉장히 노선이 다양하거든요. 차트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늘어선 것이 또 저희 서울 오피스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차트를 타고 이따가 집에 도착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업무를 끝내고 지금 화실을 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저희 생활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화실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지난주에 하던 요 수채화를
먼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 앞에 카페 왔는데요. 밖에 나와서 역시 뭐라도 하는 게 소중한 저녁 시간 분에게 조금 죄책감이 덜 들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집에 들어왔고 오늘의 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장 경험 그리고 또 시공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하는 직무도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쉬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공부 마치고 돌아왔고요. 제 일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